안녕하세요. 영원한 기농기촌을 꿈꾸는 서산 산딸기입니다. 아, 벌써 11월 지금 초순인데 지금 나무들이, 지금 산딸기 나무들이 지금과 같이 빨갛게 붉으스름하게 자줏빛이 나죠. 이게 이제 목화 돼가고 있는 건데, 이 목화가 된다는 얘기는 이제 생장을 멈추고 이제 이 산딸기들이 이제 겨울을 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입니다. 근데 여기 보면은 아직도 좀 약간 녹색기가 보이는 거 있죠? 이런 거는 이제 날씨가 아직 이제 선선하지 않다 보니까 좀 늦게 되고 있는 과정이고, 지금 이렇게 빨갛게 자줏빛으로 변한 거는 지금 이제 목질화가 된 겁니다.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장가지 같은 게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, 이런 건 사실 겨울 되면 다 동사한다고 봐야 돼요. 냉해 있는다고 봐야 되겠죠? 그 때문에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낙엽이 떨어지면, 다 떨어지면 그때 전지 작업을 해도 됩니다. 그리고 이렇게 보면 다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, 이렇게 말라 죽는 게 있어요. 이런 거는 이제 이미 뿌리나 이런 데가 이제 세력이 약화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, 이제 나중에 봄이나 아니면, 한번 이 낙엽이 다 떨어지면 그때 전지 작업으로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. 그래야지만, 기존에 그 특실한 그 산딸기들이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겠죠. 아, 여기 보면, 아유, 근데 풀도 많이 자랐네. 정말 이게 아주 풀하고의 전쟁이에요. 와, 참 이쁘게 목질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올 겨울만 이 산딸기들이 잘만 버텨주면 되는데, 그러길 바라야 되겠죠.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파리가 막, 아유, 까막까막한데,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. 이건 낙엽 떨어지고 내년에 약치면 어느 정도 잡히기 때문에, 크게 문제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어쨌든, 다들, 이 화창한 이 가을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라며, 이만, 소단산딸기 여기서 끝내겠습니다.